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뭐하긴, 미래의 장인한테 인사드리러 왔지. 너 미쳤어? 니네 아버지하고 직접 얘기할 테니까 넌 빠져. 나한테 있는 네 사진 인터넷에 쫙 뿌리면 니네 아버지 뭐라고 하실까?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? 돈이야? 얼마 주면 먹고 떨어질 건데? 나 더 이상 너랑 할 얘기 없어. 야, 너 어디 가? 이게 쌩깔땐 얹히고 급하니까 잡네. 여기 집이야. 그러니까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? 니네 아버지 이 잘난 회사 얼마나 쪽팔리는지 한번 지켜보기나 해. 넌 뭐야? 우리 홍콩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. 아, 그 잘난 척 쩔던 이 기집애 아버지 똘마니?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흙탕물 우리 회장님이나 회사에 한 방울만 튀겨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. 지금 협박하는 거야? 우린 최고의 법무팀으로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을 쥐어짤 거야. 뭐라고? 그 대신 그 흙탕물 조용히 묻어두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해줄 수 있어. 당신이 뭔데?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상관이야! 이 사람 내 약혼자야. 뭐? 약혼자라고. 홍콩에서 겪어봤잖아. 이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그만하고 꺼져. 그 사이에 이 기집이랑 약혼을 해. 미안해요. 그리고 고마워요. 해결된 것 같으니까 그만 갑시다.